써 이 79 단어입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Or. Juice or milk 한번 볼까? Juice or milk. 주스가 음료수는 아니고요. 음료수는 드링크겠지. 주스 또는 milk.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겠네. What do you want? 쉼표. Juice or milk? What do you want? Juice or milk? 무엇을 너는 원하니? 주스 아니면 우유 중에서 이런 표현이겠죠. 넌 주스와 우유 중에서 무엇을 원하니? 형님 방금 보여줬잖아요, 그치? 그럼 기억이 안 나. What do you want? Juice or milk? Which do you want? Okay. 계속해서 Koreans. Koreans 겠지, Korean. Koreans. Okay. 그러면 한국인들은 좋아합니다 하고 싶으면 Koreans like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안 만들어봤자 they like 하고 어쩌고.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I like Koreans 하면 한국인들을,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이것도 데이야? 데미겠지. 이건 데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아까 전에 봤던 데이는 누가 라는 누가다 만들 때 쓰는 주격이죠. 이제 6학년이면 주격이고 얘는 목적격이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되겠죠. Teacher. Teacher. 그러면 teach는 무슨 뜻이에요? 응? teach는 무슨 뜻이에요? 싱어는 뭐예요? 싱어? 그럼 싱의 뜻은? 댄서는 뭐예요? 춤추는 사람. 댄스는?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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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싱은? 노래. 그럼 티치는? 공부? 가르치다겠지. 이런 거 다 배운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응?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안 배웠을 리가 없는데? 응진에서 됐는데? Call. Baby. Entertainer. 연예인. Entertainer. Mike. 왜래요? Mike. There. Hey, 얘는 뜻이 뭐였더라? 그들 뭐? 의. 이거는 그러면 I하고 같은 거야? My하고 같은 거야? Me하고 같은 거야? There. 아, Me하고 같은 거야? Me의 뜻은 뭔데? 나 의야 이게? Mine는? 나의. I는? 그러면 there는 I, my, me 중에 뭐하고 같은 거야? My. 그러면 there의 I와 같은 형태는 뭐야? They. 그러면 me하고 같은 형태는 뭐야? Them. 그럼 them의 뜻은 뭐야?
됐습니까? 해버 파티. Have a party. Mouse. 쓸 수 있어 없어? 한 마리 있으면.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불규칙 복수형이에요. First. First. 두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Third. 네 번째는? P. 네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이때 우선 TH 붙이지. 베이비스 펜슬 쓸 수 있어 없어? 하나 있으면? 둘 이상 있으면? 규칙 복수형 뒤돌아 저쪽에 앉아서 응? 아 참 준호야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이가 뭐였어? 공부 안 하고 해? 이거는 뭐지? 뭐라고? 모르겠어 에헤이 모르면 안 되는데 뭐라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컴퓨터 프로그래머 birthday birthday 그럼 나의 생일은? 그들의 생일은? their birthday 오케이 응? 미안. 뭐라고? 미안. 좀 더 큰 소리로. 미안. 이렇게 힘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 Mean. Mean. Could. Could. 무슨 시지? 양념. 양념 시죠. Pick up. Pick up. Pick up. 그러면 pick은 무슨 시죠? 하다 시죠. 집다, up, 위로. 뭐라고? One thing. One thing. 그러면 두 가지 물건이면? Two things. 이렇게? 어디가 틀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 한 가지 물건이니까 one thing이고 두 가지 물건이면? 당연히 뭐라고? Two things. 다 배운 거 아닙니까? 하나인지 여럿인지 영어는 구분해야 되는 거. On their first birthday.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On their first birthday. 얘가 없으면 요건 무슨 뜻이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기다려주세요. 다음. In Korea. In Korea. 뭐야, 안 돼. In Korea.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 한국에. 요거 이 코리아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전치사가 붙어서 누구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꿔주네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맨. 맨.
Businessman. Businessman.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어? 있어요. 셀 수, 왜? 왜 물어? 네? 셀 수 있어 없어? 있어. 한 명 있으면? 있어. 둘 이상 있으면? 있어. 이렇게? 남자 한 명은? 둘 이상이면 이런 거 혹시 안 배웠어요? 응? 처음 봐요? 그러면 사업가 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다? 비즈니스맨 이래야 되겠죠.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시고요. 선생님이 뭔가를 알려줬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 다시 질문할 거예요. 알아두세요. 수고했습니다.